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교양을 넓혀드리는 랭킹TV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직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젊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미혼 남녀 20, 30대 분들의 이직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향후 2년 안에 퇴사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속 다닐지 말지에 대한 생각은 남성의 경우는 반반 정도로 갈려있는 듯합니다. 반면 여성분들의 경우는 계속 다니는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퇴사하려는 분들은 왜 퇴사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급여가 적거나 직무에 흥미가 없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외에 복지나 경직적인 사내 분위기, 그리고 높은 업무 강도를 이유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이직 회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연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라벨과 복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이 퇴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사 시기나 업무 인수 인계 등 특별한 것에 집중한다기보다 여러 가지를 고루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의 20, 30대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직과 퇴사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뉴스 매체에서 진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내년 즈음에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참 많아지는 여론조사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